안녕하세요. 오늘 맛집 영상으로 딤섬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만두를 너무 좋아해서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어요. 또한 근처에 있는 빵으로 더 유명한 카페도 보여드릴게요. 이제 잠실에 위치한 중국 본토의 서두산 딤섬만두 보실게요. 딤섬으로 유명한 곳인데 역시 유명인들의 사인이 많네요. 딤섬 외에 몇 가지 중식 요리도 있어요. 이곳은 새우군만두와 육즙이 들어있는 샤오롱바오가 유명한데 저는 보기도 예쁘고 맛도 좋은 세 가지 수정 딤섬과 복주머니 딤섬을 시켰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로비 딤섬이고 이것은 순새우 딤섬이에요. 그리고 이번엔 부추와 새우가 들어간 에메랄드 딤섬인데요. 만두피가 투명해서 수정 딤섬이겠죠? 투명해서 초록 부추색이 다 보이니 에메랄드 딤섬인가봐요. 이번엔 복주머니 딤섬인데 색감도 곱고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루비 딤섬부터 먹어볼게요. 속에는 새우와 노란 옥수수 그리고 붉은색 당근이 들어있어요. 이제 순새우 딤섬입니다. 만두피가 굉장히 얇고 쫄깃할 것 같아요. 속엔 거의 새우만 보이는데 아마 죽순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피와 속 모두 정말 쫄깃해요. 맛이 고소하고 깔끔한 게 정말 맛있습니다. 이번엔 비주얼만큼 맛이 기대되는 복주머니 딤섬인데요. 새우와 돼지고기가 들어간 것 같은데 촉촉하면서 약간 매콤하고 맛있습니다. 이번엔 에메랄드 딤섬이에요. 만두피가 정말 얇아서 부추가 다 보이죠? 색감이 예뻐요. 와우, 통새우가 들어가 있고 부추도 듬뿍 들어가서 부추 향이 정말 향긋합니다. 복주머니가 맛있는데 개수가 4개밖에 안 되고 크기도 작은 게 아쉬웠어요. 루비 딤섬 모양이 정말 예뻐요. 아래 붉은색이 비치죠? 통새우와 옥수수 그리고 당근 보이죠? 모양과 맛 모두 좋아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다 먹었는데 글쎄 배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느낌은 뭘까요? 맛있게 먹었지만 약간 후전해서 카페로 가기로 했답니다.
맛있어 보이는 빵들이 많지만 그중 한눈에 들어오는 게 있네요. 상큼한 겨울 딸기와 패스트리의 만남, 딸기 패스트리였어요. 티라미수도 크고 맛있어 보이는데 가격은 비싸지 않아요. 빵과 커피를 주문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먹으면 됩니다. 겨울 딸기는 싱싱하고 맛있는데 정말 환상의 조합이네요. 이렇게 맛있는 커피, 카페 라떼와 함께 먹으니 커피 마시는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너무 예뻐서 먹기가 아깝네요. 사실 저만 이 딸기 패스트리 주문한 줄 알았는데 주변을 보니 거의 모두 이걸 먹고 있더라고요. 보는 눈은 거의 같은가 봐요. 딸기가 싱싱해서 맛부터 보는데 역시나 달콤하고 싱그러운 딸기향이 온몸을 삼켜오고 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